오늘은 엔진엑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엑스의 주요 기능인 리버스 프록시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록시 기능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톰캣과 함께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면 매우 편한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씁니다. 엔진엑스와 톰캣을 연동을 해서 많이 쓰입니다. 물론 아파치를 이용해서 톰캣과 연동하는 것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 모드 JK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엔진엑스가 요새는 꽤 많이 쓰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톰캣과 연동하는 법,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한 리버스 프록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록시를 알기 전에 프록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프록시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워드 프록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볼 리버스 프록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프록시라는 거에는 포워드 프록시를 먼저 알아보면 포워드는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게 클라이언트 접속하는 사용자들이죠.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프록시를 거쳐서 인터넷으로 가게끔 하는 환경을 구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을 보면. 그래서 물론 이 주소를 치는 것이 아니고 요 뒤에 있는 주소를 치긴 하지만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요 서버를 거쳐서 가야지만이 인터넷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설정해 놓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때의 요 서버를 포워드 프록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프록시의 주요한 역할은 접속 서버의 주소를 받아서 연결을 뒤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프록시는 뒤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기 전에 있는 겁니다. 앞단에다가. 이 같은 환경을 주로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떤 거대한 어떤 사업장, 어떤 프로젝트 같은 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보면은 옵션에 들어가서 보면 랜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면 연결이라는 탭이 있고 거기에 들어오면 이제 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면 요 팝업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프록시 서버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소를 이렇게 쳐넣어요. 그래서 프록시 서버 이 주소를 적는 거죠. 이게 10.3.21.20 포트는 8080이 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프록시 서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정을 해주면 바로 이런 환경으로 인터넷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게 문제임과 동시에 장점이라면 뭐냐면 이 프록시 서버에서 이 접속하는 사람들의 그 패킷들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도 가능합니다. 이 프록시 서버를 이용을 하면 포워드 프록시에서 접속을 받아서 뒤에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느 사업장 가면 뭐또 뽐뿌, 뭐 클리앙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에 커뮤니티 서버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프록시 서버에서 다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검사도 가능을 합니다. 이 사용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것도 가능을 하죠. 그러니까 좀안 좋은 얘기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검열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포워드 프록시 설정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굉장히 큰 사업장에 가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프록시 서버를 이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설정을 하게 하는데 이걸 하면 이제 막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접속을 못 하도록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워드 프록시는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은 접속하는 주소가
포워드 프록시 주소를 치진 않습니다. 설정을 이렇게 해놓을 뿐이지, 내가 뭐 네이버.com 치면 이 네이버 이 목적지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거지, 포워드 프록시 주소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포워드 프록시 자체가 어떤 접속의 끝지점, 엔드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경유 지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리버스 프록시는 반대로, 리버스 프록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타고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는데 이 뒤에 이런 식으로 웹 서버들이 쭉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그 앞에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하게 되면 리버스 프록시가 주소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접속 지점을 리버스 프록시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원래 실제로는 데이터는 여기서 이 컴퓨터들이 다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 리버스 프록시가 받아서 뒤에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를 받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리버스 프록시 서버 자체가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타고 리버스 프록시를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엔드포인트 주소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리버스 프록시 접속하는 동안에 인터넷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단지 이 서버만 접속했을 뿐이고 이 뒤에 서버가 몇 대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URL 같은 경우가 어떤 서버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일 주소로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얘도 여러 개둘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앞단에서 요청을 다 받아서 얘가 뒤에다가 다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접속 서버의 주소를 프록시 서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엔드포인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뒷서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URL로도 또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서버가 뒤에 있는 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버들은 하나의 접속 경로를 갖게 되죠. 이렇게 리버스 프록시 하나만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접속 경로를 이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버가 아무리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리버스 프록시 주소만 알고 있으면 접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엔진엑스가 이 리버스 프록시로 이제 동작하도록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형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형식의 구조가 됩니다. 요게 이제 엔진엑스가 되는 거고, 요게 톰캣 서버들이 이렇게 쭈루룩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엔진엑스가 이제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엔진엑스는 기본적으로 웹서버입니다. HTTP 웹서버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웹서버예요. 근데 엔진엑스가 추구했던 거는 이제 고성능의 HTTP 웹서버라고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웹서버 하게 되면 세탁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아파치 웹서버가 있는 건데, 아파치 웹서버보다 더 성능이 좋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능의 HTTP 웹서버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프록시 서버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리버스 프록시를 이제 우리가 엔진엑스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 리버스 프록시는 사실 HTTP를 이용을 하는 거죠, 프로토콜 자체가. 근데 이 프록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을 이제 리버스 해주는 것도 있고, 메일 서버를 리버스로 해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UDP도 리버스 프록시를 해줍니다. 엔진엑스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프록시라는 기능을 가지는 이 기능이 엔진엑스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일도 해주고 TCP나 UDP 프로토콜을 지원하면서 이제 프록시 서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줍니다. 엔진엑스가 웹서버로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프록시 서버로서도 많이 쓰여요. 또 엔진엑스는 이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를 말하는 거죠. 엔진엑스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에 어떤 모듈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 모듈을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듈들이 존재합니다. 엔지니엑스 자체 내에서 지원하는 모듈도 있고, 깃허브와 같은 오픈소스 저장소에 가면은 엔지니엑스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엔지니엑스 이 모듈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스트리밍 모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 스트리밍 모듈 같은 경우에 엔지니엑스가 이걸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톰캣과 함께 엔지니엑스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톰캣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엔지니엑스가 이제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엔드포인트 주소를 가지고 있고 뒤에 이제 톰캣이 여러 개 있으면 이런 구조의 리버스 프록시를 해주게 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웹페이지, 홈페이지를 이제 톰캣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자바로 짜여진 이제 다이나믹 컨텐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CSS나 이미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정적 컨텐츠가 존재할 겁니다. 만약에 엔진엑스가 없다 그러면은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도 전부 다 톰캣에서 제공을 해줘야겠죠. 근데 톰캣은 사실 정적 이미지를 이제 서빙하기보다는 자바와 같은 동적 컨텐츠를 서빙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 정적 컨텐츠까지 제공하는 것이 약간 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버스 프록시를 만들어 이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정적 컨텐츠는 엔진엑스에서 제공을 하고 동적 컨텐츠만 이제 톰캣에서 제공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냥 클라이언트가 보기에는 그냥 한 서버에서 다 제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적 컨텐츠는 엔진엑스에서 받고 동적 컨텐츠만 이제 톰캣에서 제공해서 하나를 합쳐갖고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엔진엑스뿐만 아니라 아파치 웹 서버를 이용한 리버스 프록시 설정에서도 동적 이런 정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 엔진엑스나 아파치가 제공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굳이 이 톰캣에서까지 이제 이런 일을 하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됐으면 이거를 위해서 이제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엔진엑스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설치를 해줘야겠죠.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리눅스 배포판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느냐에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우분투 18.04에서 엔진엑스를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하는데 컴파일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우분투 18.04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분투 18.04에 가보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엔지니엑스 풀이라고 해서 있는 패키지가 있고 베이직 버전의 엔지니엑스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스탠다드 버전과 베이직 버전은 아까도 여기 네이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라는 것이 풀 기능을 다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베이직 버전은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없는 기능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뭐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스트리밍 관련된 기능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사실 모듈들을 그냥 빼버린 거예요. 엔진엑스는 모듈 각 기능들을 모듈화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컴파일 타임에서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동적으로 이제 넣거나 뺄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우분투 18.04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해준다. 근데 리버스 프록시 설정은 둘다 어떤 버전을 설치되든 간에 다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록시 기능 자체가 엔진엑스의 코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듈화로 이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코어 기능으로 내장된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엔지니어스 풀보다는 엔지니어스 라이트만 쓰셔도 얼마든지 리버스 프록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는 이렇게 엔지니어스 라이트를 써서 이제 할 거고요. 다음은 이제 리버스 프록시 설정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지니어스를 설치하는 것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톰캣이 잘 작동하는가? 톰캣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로그인을 했는데 18.04입니다. 18.04고 여기에 예전에 앞에서 자바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설정도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떠있나 한번 봅시다. 가동이 되어 있네요. 포트는 8080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루트 이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 이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톰캣이었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톰캣 매니저로 이제 접속하도록 이제 나온 거 이제 서버 상태도 다볼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루트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없으니까 이거를 끄고요. 그때 할 때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고 아마 여기 루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카탈리나 홈에 보면 웹 앱스 밑에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요거를 가져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이 됐고, 이거를 한번 하면, 이게 안 나오네요. 안 나오지? 이게 지금 잘못됐네. 이걸 고치지 않았나요? 안 고쳤네요. 안 고쳤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톰캣이 잘 도네요. 예, 잘 도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엔지니어스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스는
APT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18.04고요. 여기에는 이제 APT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패키지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엔진엑스라는 거는 다 나오는데, 보통 시작이 엔진엑스로 하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이 먹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엔진엑스로 시작하는 것만 나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full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right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탠다드 버전, 이제 베이직 버전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나오는데, 버전은 똑같은데 이제 뭔 차이느냐, 이걸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쇼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스탠다드 HTTP 모듈에서 이제 모듈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된다, 그 옵션으로는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많이 없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서드 파티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업스트림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에코 하나만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어스 뭐 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없죠. 그리고 스탠다드 HTTP에도 보면은 얘는 좀 작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뭐 리미트 관련된 리미트 커넥션스, 리미트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맵은 존재하네요. 여기 보면은 있고, 맨캐시디가 없네요. 캐시 관련된 것들 이용할 수 없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리버스 프록시 기능만 쓰면 되기 때문에 라이트 버전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라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면 코어도 이제 이게 이전 기존에 이제 엔진엑스 코어는 설치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고 설치가 안된 것들은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가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이렇게 액티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가 돼서 동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80포트로 이게 접속이 아마 될 겁니다. 네, 이렇게 Welcome Nginx로 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18.04 같은 경우에는 이제 systemd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 컨트롤러 명령을 이용을 해서 데몬들이 어떻게 이제 작동하게끔 하고 정지하게끔 하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 CTL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T를 이용해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게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엔진엑스를 켜고 끄고 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봐야 되는데,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 파일은 이제 etc/엔진엑스 들어가 있고, 메인 설정 파일은 엔진엑스 컴프 파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요 이제 몇개 기능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include로 되어 있죠. 그래서 conf d의 conf라든지 아니면 site enable 요것들을 이제 디렉토리에 있는 전부 모든 파일을 다 읽어서 여기에 포함해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ls를 한번 켜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site enable로 되어 있죠. 그래서 site enable로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스테리스크를 붙였기 때문에 요거를 읽어드리게 되는데, 요거는 보니까 심볼릭 링크에 걸려 있네요. 그래서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있는 요거를 심볼릭 링크 걸어서 사이트 이네이블에다가 이제 걸어주게 되면은 엔진엑스에서 요거를 포함해서 이제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80포트로 되어 있고, 루트는 바 따따따 html 디렉토리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인덱스도 HTML을 읽던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한번 루트 디렉터리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HTML 이렇게 가보면 index.html 예, welcome nginx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서 그냥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니면 여기에 nginx.demi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을 수 있나요? 모르겠네. 이거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nginx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nginx는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자바는 당연히 떠 있습니다. 그럼 nested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80 포트는 nginx 되어 있고 8080은 이제 자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해줄 겁니다.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해주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해주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문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프록시 패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로케이션이 있고 로케이션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요거를 이제 루트로 한다는 거죠. 루트 뒤에 뭐 A 뭐 붙이든 뭐 붙이든 간에 모든 UI 모든 접속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 패스는 백엔드 서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어떤 서버와 연결을 해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프록시 패스 설정을 할 때에 뒤에 얘가 지금 얘도 뭐그 HTTP 포트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프록시 패스인데 이거는 이제 HTTP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HTTPS도 지원하고 뒤에 이제 URL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걸로 접속을 하면 뒤에 뭐 다른 걸로 해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IP 어드레스, IP 주소로도 적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은 프록시 헤더인데 프록시 서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을 요청을 하면 어떤 요청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뒤에 보내기 전에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얘는 뭐 접속을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프록시 서버인데, 여기 보면은,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경우에 헤더 값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HTTP는 헤더와 바디,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헤더 값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뭐 xrealip, xforward protocol, xforward host, xforward port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매우 유용한 옵션들입니다.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그러니까 톰캣 서버에다가 프록시 서버가 접속할 때 받은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다. 어떤 헤더 값을 지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스트링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예제를 보면 HTTP를 접속을 하는데 HTTP에 대한 버전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HTTP는 이제 보통 1.0, 1.1, 뭐 요새는 2.0까지도 나왔죠. 2.0까지도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엔진엑스의 프록시, HTTP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1.1까지만 현재는 이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 값은 지정해주지 않으면 1.0으로 되어 있고 1.1로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요거와 요 밑에
네, 커넥션 헤더 값이 있는데 요거를 무효화 처리하는 요두 개를 동시에 해주면 성능이 좋아져요. 네,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HTTP 프로토콜의 버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1.1을 쓰면 좋아지는 경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전에 간단하게 프록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톰캣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80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거를 치면 그냥 이 화면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 요걸로 접속을 하면 요게 나오도록 프록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설정 파일에 가보면 etcmt-nginx라고 그랬고 사이트 이네이블링에 가면 디폴트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여거에서 이렇게 되고 요 루트를 이제 다 해제를 해줍니다. 루트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루트는 뒷단에다가 연결하는 것이 루트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프록시 패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0.1 이렇게 하고 808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같은 서버에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로 그냥 설정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같은 서버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서버다 그러면 그냥 그 IP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 다 열어주고 IP 주소를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같은 컴퓨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톰캣과 엔지니어스가 같은 서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다른 서버다 그러면 그 다른 서버의 주소를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31.31.20.11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도메인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aa.com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컴퓨터에서 두 개의 서버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로컬호스트 주소, IP 주소를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붙여주고요.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났어요. 설정이 끝나면 엔진엑스는 항상 뭘 지원하느냐면은 문법 체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문법 체크를 하도록 T가 테스트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이거고 요거의 문법이 OK다. 뭐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명령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를 항상 쓸 때는 뭔가를 변경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엔진엑스에서 테스트 이렇게 하도록 이거를 습관화 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제 이거를 했으니까 재시작을 한번 시키도록 할게요. 우분투 18.04 설치를 했기 때문에 systemd 명령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엑스 이렇게 하게 되면 엔진엑스 재시작됐고 이게 과연 잘 됐느냐 이것도 이제 스테이터스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액티브 러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80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뒤에 아무도 쳐지도 않았는데 80 포트로 접속했는데 톰캣이 응답을 한 겁니다. 단지 여기서 요 설정만 해줬을 뿐이에요. 프록시 패스라는 것만 설정을 해줬을 뿐인데 접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사실상 리버스 프록시 설정은 끝이에요. 간단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매니저도 접속되느냐? 잘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그렇죠? 잘 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루트로 해줬다는 것 말은 뭐냐면 뒤에 붙는 모든 것을 다 여기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뭐 이게 뒤에서 뭐 매니저로 붙든 슬래시 A를 붙든 여기에 이제 뭐가 붙든지 간에 뭔가 붙이는 순간 다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죠. 그러면 실제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느냐? 로고를 볼 수가 있는데, 로고를 이렇게 보면 엔진엑스 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요. 요청을 해갖고 접속을 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접속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톰캣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된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로고가 쌓이는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은 이 클라이언트 주소가 로컬호스트로 찍혀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해줬죠. 여기다가 톰캣이 이렇게 있고 엔진엑스가 앞에서 잡아줬는데, 톰캣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는 엔진엑스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도 톰캣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엔진엑스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브라우저로 쳐서 들어간 제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접속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응답을 해줬지만은, 이 톰캣 서버들은 톰캣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지 출발 주소가 127.0.0.1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찍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로고가 찍힙니다. 하지만 아까 엔진엑스 로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엔진엑스 로고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IP 주소가 찍혔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리버스 프록시인 이 엔진엑스는 클라이언트가 진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접속한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진짜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이 톰캣 주소, 이 톰캣 서버에도 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이 프록시 셋 헤더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요 설정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설정들, X-Real-IP, S-Forwarded for Protocol, Host, Port, 이 설정들을 전부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S-Forwarded for Protocol, Host, Port 다 필요 없고 그냥 X-Real-IP만 있어도 됩니다. X-Real-IP만 있어도 톰캣은 이걸 인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정해주고 또 톰캣에서도 Real-IP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찍히게 되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설정을 해주는 거를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톰캣을 다가 어떤 클라이언트의 접속 정보를 넘겨주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이거를 그냥 표준인 양 이걸 쓰시면 돼요. 뭐 이걸 쓰나 이걸 쓰나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쓰시면 그냥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톰캣이 이제 실제적인 클라이언트의 정보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록시 서버가 이거를 헤더 값에다가 넣은 다음에 뒤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톰캣은 그 헤더 값을 보고 인식을 해갖고 그거를 뭐 로깅에 쌓게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더 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S-Forward 4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록시 서버들은 대부분 이 X-Forward 4 이런 거에다가
이제 그 정보들을 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냐면은 프록시 서버들을 건너 건너 거쳐 거쳐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나왔던 프록시 서버들의 주소들을 리스트로 콤마 리스트로 해갖고 IP 주소들을 다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그 리스트를 갖고 있고 맨 마지막에 거쳐서 온 프록시 서버들을 맨 오른쪽에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정보를 이제 담아주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HTTP 프로토콜 1.0과 1.1을 썼을 때 이게 어떤 기능들이 어떤 성능의 이점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엔진엑스를 이용한 고성능의 리버스 프록시를 구현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HTTP 버전 1.1을 쓰고 커넥션 헤더 값을 무효화 처리를 합니다. 뒤에 콤마 빠졌네요, 여기. 무효화 처리를 해주고 키버 라이브를 몇 개를 해놓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면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엔진엑스는. 그걸의 핵심은 HTTP 프로토콜인데 HTTP 프로토콜은 1.0과 1.1이 있습니다. 요새는 다 1.1을 써요. 기본적으로 모든 웹서버는 뭐 웬만하면 다 1.1입니다. 근데 엔진엑스는 뭐 디폴트로 아직도 1.0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할 때에 HTTP 1.0과 1.1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1.1이 기능이 더 많겠죠.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뭐 논쟁의 여지가 없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1.1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연결되어지는 커넥션에 대해서 각 요청마다 새로운 커넥션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각 요청마다, 그러니까 접속 요청을 할 때마다 새로운 커넥션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을 연결한 다음에 컨텐츠를 이렇게 딱 전송을 하게 되면 바로 접속을 끊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HTTP 1.0이고 HTTP 1.1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청 한번 요청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연결이 맺어지면 맺어진 연결을 통해서 여러 번에 서로 다른 컨텐츠들을 여러 번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하고 다중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HTTP 1.1의 이제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압축과 이제 복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HTTP 1.1과 1.1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요청마다 연결이 이렇게 오픈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네이버 해프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열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컨텐츠라고 부르죠. 이런 컨텐츠들은 요거를 HTML 여기 보면은 이런 HTML 웹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JS 파일이나 아니면 열어보면은 아예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외부로 아예 노출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헤더도 되어 있고 여기 그림 파일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뭐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데 HTTP 1.0은 이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HTTP 1.0은 이거 하나하나를 받아오기 위해서
접속을 하나하나씩 다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다. 이게 지금 176개의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접속을 커넥션을 176번을 한다는 거예요. HTTP 1.0은 근데 HTTP 1.1은 어떻겠습니까? HTTP 1.1은 접속을 176번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열몇 개 접속만 하고 그 열몇 개를 통해서 여러 번 그러고 서로 다른 컨텐츠들을 여러 번 전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속도가. 커넥션을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크게 나오는데 그거를 굉장히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HTTP 1.1이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텔넷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온 거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127.0.0.1 이렇게 하고 80 포트로 접속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재빨리 치셔야 됩니다. 재빨리. 재빨리 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HTTP 1.0 프로토콜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호스트를 지정해 줘요. 127.0.0.1 이렇게 하고 엔터를 두번 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전송이 됐죠? 그죠? HTML 이 컨텐츠가 전송이 된 겁니다. 이 뒤에 이렇게 get으로 해갖고 요거를 이제 root URI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index.html이나 index.jsp 이런 것들을 페이지를 호출하는 겁니다. 요거는 호출을 할 때에 헤더 값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청 값을 보내는 건데 메서드를 적고 헤더 값은 호스트로 이렇게 넣어준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서버가 응답을 한 겁니다. 그 서버는 엔진엑스가 응답을 한 걸로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커넥션이 클로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송이 되자마자 그냥 끊겨버렸어요. 커넥션이. 커넥션 클로즈 바이 포리노 호스트인데요. 그러니까 웹 서버로 인해 갖고 그냥 자동으로 끊긴 겁니다. HTTP 1.0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청을 줬기 때문에 웹 서버가 응답은 1.1로 했지만은 커넥션 자체가 클로즈로 되어 있게 이렇게 지정을 해줌으로써 자동으로 즉각 이걸 이제 이 커넥션이 끊긴 거고요. 또 한번 해볼게요. HTTP 1.1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번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끊기고 있죠? 아까는 달라요. 금방 끊겨갖고 이 터미널 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HTTP 1.1로 요청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끊긴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안 끊기고 있어요 지금 보면.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get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는 요청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난 거고 안 끊기는 현상이 발견이 됐죠. 여기 보면은 HTTP 이렇게 하면 끊기지가 않아요. 뭐 이미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미지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두번 이런 식으로 같은 페이지를 호출을 해봤습니다만은 끊기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끊기지가 않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응답할 때에 커넥션이 킵 얼라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커넥션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 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록시에 HTTP 버전 1.0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엔진엑스와 뒤에 톰캣 서버 간에는 HTTP 1.1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접속을 한 번만 하고 여러 번 컨텐츠를 긁어 올수 있게 돼요. 만약에 이걸 해주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1.0이기 때문에 엔진엑스에서 톰캣에 어떤 요청을 보낼 때마다 새로운 커넥션을 계속 열게 됩니다. 계속 맺게 돼요. 그리고 엔진엑스가 시작하자마자 톰캣 서버에다가 접속을 하는데 접속 이 연결을 유지시킬 개수를 몇으로 할 거냐? 그 10개 정도만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톰캣은 클라이언트가 엔진엑스이기 때문에 엔진엑스와 톰캣 간의 연결은 이런 식으로 HTTP 1.1을 통해서 한번 연결되고 여러 개의 컨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커넥션을 메꿔꿇고 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설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별 소용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버가 달랑 하나인데 이게 해봤자 뭐 소용이 없을 것도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버, 많은 무거운 웹페이지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뭐 테스트용으로 한다 그래도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해주는 걸로 그냥 하시면 습관을 그냥 아예 들이시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가 보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꿨죠? 바꿨으니까 요거를 엔진엑스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요. 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군요. 이게 잘못됐네. 아, 이게 신텍스 오류가 나지 않네요. 이게 오류가 났는데 이거는 사실 키버라이브 설정은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로드 밸런싱 할때 해주는 거였군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했던 키버라이브를 없앴습니다. 여기서 착각했는데 여기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드 밸런싱 설정할 때에 해주는 게 되는데 그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이제 재시작을 하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네, 눈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성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리버스 프록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엔진엑스 서버가 앞에 있고 뒤에 톰캣 서버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대 연결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개 해주고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버가 여러 대 있는데 엔진엑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분배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엔진엑스는 리버스 프록시에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를 하면서 이렇게 뒤에 여러 서버에다가 분배를 해주는
로드 밸런서로서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거를 이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약간 이제 문법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서버가 여러 대일 때는 로드 밸런스 기능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을 이용해서 로드 밸런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씩 문법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아까 로케이션에다가 주소를 다 입력해줬었지만은, 여기에 주소를 입력해주는 거를 빼고 이렇게 업스트림에서 업스트림에 대한 네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연 다음에 서버들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제 이그뭐 문법들이 존재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프록시 서버나 커넥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로드 밸런스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 하나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할게요. 일단은 요거를 일단 치우고, 워크도 일단 치웁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군요. 빈에 들어가서 setEnv에 요거에 바꿔주는데, 요거를 90으로 바꾸고, 요거를 하고, 요거를 19로 하고, 요거를 1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에 가면 요거에 1로 되어 있는데 요걸 2로 바꿔주고요. 지난 시간에 이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면 와스2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와스1은 이번 포트가 이제 8090으로 올라와 있고, 와스1은 그냥 시스템 뒤에다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자바가 이제 2개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면, 지금은 톰캣, 그러니까 와스 1 서버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8080만 접속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로드 밸런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업스트림을 주는 거죠. 여기다 톰캣 이렇게 해주고요. 열고 닫은 다음에,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서버 여러 대에서 부하 분산을 줄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이렇게 해주고 127.0.0.1 해주고 8080이었죠.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90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크게 바꿀 필요 없이 여기다가 톰캣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로드 밸런스 설정이 된 겁니다. SM6로 잘 됐느냐, 신텍스 체크를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텍스 오케이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가 나왔으니까 엔진엑스를 재시작 시켜줘야겠죠. 재시작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접속 잘 되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스 설정을 왜 해주느냐? 만약에
다를 수 있는데 요거에서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연다고 칩시다. 계속 연다고 칩시다. 근데 서버가 여러 대 있어야 장애 대응을 할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버 한 대가 죽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서버 한 대가 죽었다 칩시다. 통켓을 왜 쓰는 건지. 이렇게 하면 자바 통켓 서버가 하나 없는 거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비스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죠? 서버 하나 좀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드 밸런스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장애뿐만 아니라 부하도 분산시키는 것과 동시에 장애 대응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서버 한 대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리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와스 서버를 정지를 시키면 반대로 이번에는 와스 2 서버가 이제 내려간 거고, 통계 서버 하는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도 이제 계속 서비스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엔진엑스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키버라이브 같은 경우인데, 키버라이브는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키버라이브 10개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10개를 만들어라 미리 유지를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10개를 미리 유지를 해놓으면 뭐 항상 10개가 유지되기 때문에 뭐 갑자기 접속이 늘어나거나 뭐할 때도 항상 이뭐 크게 느려지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죠. 10개 이상도 맺기도 합니다. 근데 최소 10개는 맺어라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걸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웨이트라는 걸 써갖고 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섯 번 접속할 때 여기는 다섯 번 접속하고 여기는 한번 접속하는, 그렇게 비율을 따지자면 다섯 번 접속하고 여기는 한번 접속하는 그런 식의 비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8080 서브 포트를 오프닝한 톰캣 서버에 더 많이 접속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해시라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IP 해시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버전이 업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IP 해시는 없어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세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것이 로그인해서 들어왔죠.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세션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서버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마 이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8080 서버에서 제공해 세션을 유지한 거다. 그러면 같은 클라이언트가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은 8090으로 안 보내고 8080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션을 8080과 맺었고 로그인을
로그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8080 서버가 이그 로그인한 세션을 들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8090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션을 연결한 처음 연결한 서버로 그대로 다시 또 보내라고 이렇게 그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컨시스턴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면은 어떤 때 8080을 보내고 어떤 때8090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뭐 로그인 화면 나왔다가 로그인 화면 나왔다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거죠. 어쨌든 스티키 세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요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로드 밸런서는 대충 이제 다 이제 설정을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맥스페일드 뭐 이런 값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엔진엑스에 있는 이런 겁니다. 예, 엔진엑스 업스트림 모듈 이렇게 되어 있죠. 스트림이 이제 업스트림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면 예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백업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 서버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서버로 대신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존 설정도 할수 있고 fail timeout 뭐 이런 것도 있네요. max fail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설정들의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용하면 좀더 고급스럽게 엔진엑스 서버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매핑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키 밸류 값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떤 거를 하고 싶으냐.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다 보면 지금은 8080으로 가고 있네요. 8080으로 가고 있으니까 와스 원 서버네요. 여기에 이제 가면 아니 8080으로 쳤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치면 이렇게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호스트 주소가 찍힌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전에서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짜 클라이언트 접속 IP 주소로 찍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예, 네,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엔진엑스와 톰캣 두 곳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엑스의 설정을 바꾸도록 할게요. 이 보면은 이제 다 필요 없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세트로 묶어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핵심은 사실 XRealIP, 그다음에 XForward4 요두 개가 사실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굳이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항상 그냥 뭐 이걸 해준다고 해서 꼭 굳이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크게 이제 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호스트 설정해주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잘 보셔서 빼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문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해주고 와스 서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와스에서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와스에 보면은 여기 호스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밸브 설정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네, 어떤 밸브 설정이냐? 리얼 IP 밸브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 붙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패턴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애트리뷰트 설정을 몇 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패턴이 H가 아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컴바인을 주로 많이 씁니다. 컴바인을 많이 쓰는데 컴바인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미 정의되어진 HTTP 어세스 로그 포맷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얘는 이제 톰캣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톰캣이 가동되겠죠. 엔진에서도 잘 시작했고 톰캣도 잘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있나? 실제로 로고가 잘 쌓이는지 여기 보면은 재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보면 이렇게 IP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리모트 IP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엑스와 톰캣에서 설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격 주소에 실제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들어왔죠. 이게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마 기록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막 해보고 접하고 막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잘 되네요. 그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리모트 IP 주소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형식은 앞에 호스트 퍼센트 H가 호스트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은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띄워서 로드 밸런스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설정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하나만 하진 않고요. 대부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드 밸런스 설정을 해갖고 업스트림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주로 하는 것이 실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밸브 설정도 할수 있고요. 와스 서버의 그러니까 통계 서버의 리얼 IP 밸브에는 인터널 프록시라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록시 서버 거쳐오는 앞단에 있는 프록시 서버들의 주소들을 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걸로 들어오는 로고들을 다시 생략하고 실제 클라이언트 IP 관련된 로고만 다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그 트러스트 뭐 프록시 서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옵션들을 지정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이건 백업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여기 안에 쓰기보다는 밖에 데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거에 요 내용들은 요 안에 뿐만 아니라 요 바깥에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런 변수들은 어차피 엔진엑스에 내장된 임베드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다 먹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 안에다가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로드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엔진엑스를 이용해서 리버스 프록시를 하게 될 경우에 로드 밸런스 말고도 또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태틱 파일들, 그러니까 스태틱 컨텐츠라고 하면 파일이거나 혹은 컨텐츠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웹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CSS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 파일과 같은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동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번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면 사람이 수동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정적 컨텐츠 혹은 이제 스태틱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톰캣에서 이렇게 제공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엔진엑스가 앞에 있다 그러면 엔진엑스가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네, 그림을 앞에 그림 잠깐 보고 설명을 하면 이 그림인데 이렇게 엔진엑스를 리버스 프록시로 앞단에 두게 되면은 엔진엑스에서 이제 CSS나 이미지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러니까 전적 컨텐츠 스태틱 컨텐츠를
이 엔진엑스에서 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통캣에서도 해줄 수는 있어요. 통캣에서 엔진엑스가 앞에 있는데 굳이 통캣에서까지 이런 정적 파일을 다 프로바이딩 해주는 거는 톰캣에서 일을 좀 많이 시키는 경우에 해당돼요. 톰캣은 그 다이나믹 컨텐츠, 그러니까 뭐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매 시간마다 이제 호출할 때마다 다시 컴파일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생성해주는 일만 하도록 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엑스는 정적 파일을, 이 톰캣은 다이나믹 컨텐츠를 이제 동적 파일을 이제 서빙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팍 나눠놓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톰캣에서 모든 걸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약간 좀 프로그램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한번 할게요. 보통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그 이클립스를 많이 씁니다. 이클립스 많이 쓰는데, 스프링 재단에서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해갖고 스프링을 좀더 빨리 프로트를 좀더 빨리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프링 툴 슈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줄여서 STX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쭉 해서 보면은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일 간단한 건 이제 MVC를 한번 해보는 건데,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를 그냥 할게요. 헬로 월드가 가장 쉬우니까 넥스트를 해주고요. 내가 이제 탐라벨 패키지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뭐 그냥 뭐 메인 이렇게 해줄게요. 아니면 뭐 앱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베이지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 메이븐 기반의 프로젝트를 뼈대를 만들어줘요. 지금 보면은 여기 프로세스에 보면은 필요한 파일들을 지금 딥펜던시들을 지금 다운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메이븐을 쓰면은 메이븐은 자동으로 이런 의존성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해주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JRE9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바꿔주고 싶은데. 9밖에 없나요? 제가 8을 깔아놨는데 인식을 못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이렇게 하고 디렉토리를 해서 여기 있네요. 제이알리 홈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이알리 홈이 들어가고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제이알리뿐만 아니라 이 툴스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추가해주고 피니시 해준 다음에 어플라이를 한번 해주고요. 요거를 1.8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다운받았 다 받았네요. 그러니까 디펜던시들을 다운받았고, 이게 폼.xml을 열어서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3.1로 해갖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정하면서 하면 이제 프로트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배달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프로블럼이 왜 나왔는지 탑레벨에 이게 안 된다 그러는데 요거는 에러란 거는 예를 들면 요거죠. 여기서 자바가 1.8로 되어 있고 얘가 아마 3.0일 3.0 3.1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예.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요. 예, 요거를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플러그인 하나를 추가를 할 겁니다. 무슨 플러그인을 추가를 할 거냐? 원격으로 이제 이거를 톰캣 서버에 한번 배포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톰캣 메이븐 플러그인이라고 해갖고 있거든요. 요거입니다. 요거를 추가를 해주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걸 쓰기 위해서는 매니저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17로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리고 이거 패스는 이제 URI 패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건데 일단 하나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하는 방법은 여기서 빌드를 한번 해주고요. 네, 클릭 한번 해주고 tomcat 7 그다음에 deploy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한번 치면 좀 늦나? 이게 지금 약간 좀 늦네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자바가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요거를 디폴트로 설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또 있는데 인코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보니까 워닝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인코딩을 이제 고치면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항상 귀찮게 하는데 리눅스 시스템에 배포할 거라서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리눅스로 다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 1.8로 지금 되고 있고 관련된 것들 다시 또 다운받고 있네요. 메이븐이. 되는 동안에
지금 디플로이가 실패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리트라이를 몇번 했네요. 소켓 에러가 났는데, 8080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서버를 한번 전분공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톰캣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가 없냐면 롤이 하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스크립트 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한번 하고, 예, 설정을 다시 바꿔줬습니다. 톰캣에. 톰캣의 매니저 페이지에 이 스크립트라는 이 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제 원격에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라 오래 걸렸지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OK라고 나오죠? 디플로이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가보면 와스원이 8080이니까 여기 이제 웹앱스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요거를 끄고 여기에 보면은 일단 8080으로 한번 봐볼게요. 8080이라고 헬로 월드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이 좀 깨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예, 기본적인 헬로 월드가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템플릿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날짜와 서버 타임 해갖고 요거를 이제 애트리뷰트 해주고 여기에 뷰 페이지 홈에 보면 이거 뭐 홈으로 호출해주고 있죠. 그래서 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지금 한글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건데 한글이 깨지는 부분은 여기서 바꿔주면 되는데 어떤 부분을 바꿔줘야 되느냐 인코딩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해줄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웹.xml에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 갖고 인코딩을 바꿔주면 됩니다. 인코딩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튜브 파일 인코딩을 세팅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저장하게 하고 다시 배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데 왜냐하면은 이미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톰캣 7에서 여기는 언디플로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배포를 한 거를 내리는 건데 언디플로이가 있고 리디플로이도 존재합니다. 리디플로이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내려서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한글 이렇게 나오죠. 유튜브 파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에서 되는데 보통은 이 기본적인 설정을 보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소스 위치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소스 디렉토리에다가 그린 파일이나 스택트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URI는 리소스 해서 붙이게 되면 여기 있는 걸 읽어서 이제 톰캣이 이제 프로바이딩을 해주게 되는데, 저희는 톰캣을 이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엑스를 이용할 겁니다. 엔진엑스를 이용해서 정적 파일을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경로를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린 파일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린 파일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따따따 대드림 밑에 톰캣 PNG라고 해서 그린 파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톰캣 PNG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림 하나 달랑 출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만 배포할게요. 배포해 보면 저장하기 한번 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보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린 파일이 없기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8080에서는. 그래서 깨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엔진엑스에서 하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엔진엑스에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로케이션을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요거는 모든 걸로 되어 있지만 스태틱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요것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아스를 해주는데, 요거는 엔진엑스에 있는 그 정적 파일의 위치에 루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 디렉토리 안에 정적 파일들을 막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해주는 거고, 요거는 오토 인덱스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인덱싱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디렉토리가 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뭐 index.html 파일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만 보이도록 하게 됩니다. 그냥 스태틱만 딱 치게 되면은 그냥 오토 인덱스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서 자동으로 뿌려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끄겠다는 거고요. 액세스 로그는 이거는 이제 이 스태틱 정적 파일에 접속할 때마다 로그를 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지 마라. 정적 파일에 대한 접속 로그를 기록하지 말라고 이제 오프를 시켜놓은 겁니다. 기능을. 그러니까 정적 파일은 사실 로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깅 해봤자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로케이션 디렉티브를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해갖고 한번 해볼게요. 사이트 이네이블의 디폴트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밑에도 되고 위에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여기다 할래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면 되죠. 열어갖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알리아스였죠. 알리아스 이렇게 해주고, 뭐 나머지는 안 해줘도 됩니다. 사실 이거 오토 인덱스 오프 뭐 이런 거안 해줘도 됩니다. 이건 다 옵션일 뿐이에요. 기능적인 뭐 옵션들이라서 이걸 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 다음에 이렇게 엔진엑스를 재시작시켜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라운드,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8090도 있고 8080도 있고, 현재는 8080만 돌아가죠. 8080만 돌아가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8090도 시작해줬다 그러면 8090도 똑같이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배포는 그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톰캣 유저 아까 했던 매니저 스크립트, 이것도
그대로 갖고 와서 와스트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매니저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똑같이 얘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업을 이렇게 해주면 통캐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올라왔으면 얘도 이제 배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배포할 때는 사실 뭐 젠키스와 같은 배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테스트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지금은 얘는 처음이라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아마 될 겁니다. 예, 오케이로 나왔네요. 그러면 얘도 헬로 월드가 되고요. 얘는 90이었죠? 예, 90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엔진엑스로 설정을 해놨죠. 엔진엑스에다가 디폴트로 이렇게 해놨고, 심지어 스태틱 파일은 이런 식으로 제공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80으로 접속을 하면 스태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엔진엑스가 프로바이딩을 하게 되고요. 이 정적인 요 페이지 자체는 톰캣이 제공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톰캣이 되게 큰 아이콘이 나왔네요. 그쵸? 아까는 에러가 났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났는데 이거를 제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것이 이 모습, 이 기능을 실제로 구현한 겁니다. 엔진엑스에서 정적 파일 부분을 서빙을 하는 거고, 애플리케이션 부분은 톰캣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설정은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스태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부분에, 실제 서버의 위치는 요 부분에, 요 아래, 요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들을 넣고, 또 디렉토리를 넣으면 됩니다. 디렉토리도 넣게 되면은, 그 스태틱 밑에 다시 슬래시 그은 다음에 디렉토리를 넣으면 됩니다. 디렉토리를 이렇게 URI를 넣으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톰캣을 이용, 엔진엑스를 이용을 하면 톰캣이 해야 될 일을 덜어서 이제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톰캣이 가벼워지겠죠. 정적 파일까지 이제 제공하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쓰여요.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뭐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서버 디렉티브 안에다가 이제 뭐 압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CSS나 자바스크립트, 뭐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은 브라우저 간 HTTP 1.1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압축이에요, 압축. 컨텐츠를 압축해서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받아서 디컴프레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제하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압축을 하면 데이터 양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트래픽이 줄게 되겠죠, 양이.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그
데이터 양을 아끼게 돼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HTTP 1.1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gzip 뭐 on 뭐 이렇게 하고 뭐 gzip 레벨 뭐9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이와 같은 정적 콘텐츠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정적 콘텐츠를 엔진닉스에서는 캐싱도 해줍니다. 캐싱 기능도 있는데 캐싱 기능을 이용하면 매번 접속할 때마다 디스크에서 읽지 않고 캐싱된 거를 이렇게 빨리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캐싱된 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엔진엑스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엔진엑스가 제공, 정적 컨텐츠는 엔진엑스가 제공하고 뒤에 다이나믹 컨텐츠를만 통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엔진엑스 다시 또 로드 밸런스 기능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리버스 프록시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엔진엑스가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형태의 이것이 사실 거의 뭐 베이직이라고 할수 있죠. 이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입을 되면 실제로 운영하는 많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환경에서 이런 형태로 이걸 기반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알아두면 참 유용해요. 실제로 이 정도만 알아둬도 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꽤 길었죠. 그러니까 1시간 지금 한 30분 넘게 한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하라 그러기에는 약간 좀뭐 힘든 면도 있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라서 약간 좀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좀 해봤습니다. 엔진엑스에 더 많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외의 기능들은 엔진엑스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뭐 기타 블로그를 보시면 좀더 많은 기능들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